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시작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뭐 내일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미리 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우선 일단 단기적으로 빅 이벤트는 지금 지나간 상황이죠.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이제 FOMC가 있었는데요. 아, 일단 시장에서 지금 뭐 기대했던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 반응을 봤을 때 아, 그래도 크게 뭐 나쁘게 해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러한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의 또 발언에 또 올해 연내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뭐 이러한 또 발언이 또 상충이 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아직까지는 좀 이제 금리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FOMC 이후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축소가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하락 종목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은 그래서 체감 지수는 좀 좋지 못한 네. 뭐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지금 또 이번 연휴가 또 껴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의 이런 부채한도 협상 이슈 여기에 또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지방은행들의 그런 은행권 리스크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좀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지수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본격화된 상황인데 지금 1분기 이제 어닝 시즌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예상외로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좀 낮았었는데 시장의 좀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 좀 수급이 좀 옮겨가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2차 전지 그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졌었는데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됐었던 수급이 최근에 좀 2차전지 주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대금도 좀 감소하는 그런 좀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자금들이 실적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좀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 중심의 좀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약한 70% 정도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기업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실적 위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되는 네.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실적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시장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테마에 좀 몰려있던 시장의 분위기에서 실적 시즌으로 들어와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내고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양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좋은 실적들을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실적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관련한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인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 또 네네. 1분기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레저 또 소비재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나 뭐 카지노라든지 뭐 면세점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좀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큰 폭의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또 이제 일본 또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계속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시점, 즉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4월 29일부터 지금 이제 어제까지 5월 3일까지가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이었고 또 이제 일본의 골든위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골든위크가 4월 29일부터 이제 5월 7일까지 이제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인바운드 수요의 최대 좀 성수기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좀 그런 집계 현황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인바운드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골든위크 또 이제 중국의 노동절 연휴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이제 항공기 운항 편수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중 간의 좀 외교적인 그러한 좀 네. 부분, 그러한 한중 간의 좀 갈등 이러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다소 좀 주가는 좀 주춤한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인데 또 관계 또 이제 냉각기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러한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러한 양호한 인바운드 회복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레저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레저 소비재 업종, 뭐 리오프닝이라고 또 광범위하게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 중국과의 관계 안 좋은데 좀 주가 타격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너무 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첨부를 해주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내일 쉬어서 좀 먼 한 3, 4일 후에 이야기는 하지만 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우선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그러니까 좀 실적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1분기에 좀 호실적을 기록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쵸. 뭐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좀 자동차 이제 그런 부품 기업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외에도 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이러한 전방산업, 현대기아차 완성차가 잘 나가게 되면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글로비스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매우 안정적인 그런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도 역사적인 지금 바닥권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러한 시장의 좀 그러한 매크로적인 이슈 이러한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변동성 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좀 방어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금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가 지금 호조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도 보면 이제 글로벌 판매가 지금 호조세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운반 실적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1,300원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율 상승과 이러한 전방산업 성장세가 역시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2분기에도 이러한 환율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강력한 뭐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그러한 점은 좀 부재합니다만 매우 안정적인 그러한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네. 완성차, 전방산업인 완성차가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글로벌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계속해서 2분기 또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안정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시장시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의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좀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16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현대글로비스 한번 저희가 살펴볼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정혜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